네일샵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일샵을 오픈을 해서 영업을 하다 보면 사실 예전에는 온라인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전문 제품 같은 경우는 샵에서 다들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에서 이제 제품들을 워낙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샵보다도 더 싸게 파는 경우가 많아서 고객들이 제가 뭐 오일이나 큐티클 뭐 제품이나 또는 강화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그 다음에 보면은 사갖고 오시더라고요. 저 샵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품을 팔아야 한 시간 동안 뭐 젤을 해드려도 4만 원인데 제품을 팔면 한 4만 원짜리 팔면 그래도 2만 원 또는 1만 원 정도 이렇게 남잖아요. 남아야 되는데 제품이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예전에도 그랬지만 네일샵을 하면서 매출을 좀더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제가 연구를 해본 바로는 예전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포크아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판매도 했었고요. 이 제품뿐만 아니라 옷 같은 데다가도 뭐 청바지, 티셔츠 이런 데다 그림을 그려서 주문을 받아서 그려드렸고 얼마 전에도 이제 에코백이 요즘 유행이니까 에코백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드리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에코백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에코백은 뭐 시중에서 5,000원 아니면 8,000원 뭐 10,000원 비싸봤자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금액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3, 4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데 저는 에코백에 그림 그려서 5천 원짜리 그 가방을 만들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값만 3만 원씩 받았어요. 간단한 꽃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이렇게 그리면 금액이 좀 달라지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 아들을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에코백을 그림도 그리고 뭐 우산이나 양산 이런 데다가도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뭐가 주가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일샵에 치중을 하면서 그거는 시간이 날때 해드리기 때문에 딱 시간 타임이 뭐 미리 좀 해놓으시면 좋지만 주문이 들어오면 텀을 좀 오래 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한달 정도 여유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매출을 조금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만 한게 아니라 아로마 제품도 취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로마 제품도 취급을 했는데 한동안 아로마가 확 떴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중에 너무 아로마 제품이 저렴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핸드메이드 제품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누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비누는 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좀 다량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예전에 정말 이 진짜 오래된 핸드폰이에요. 이런 핸드폰. 아마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썼던 핸드폰들인데, 제가 이렇게 핸드폰에다가도 그림을 그려서, 하나 그릴 때, 이렇게 매니큐어로만 간단하게 그릴 때, 그때 당시에는 요거 5,000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린 게 10년 전이죠.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크릴로 약간 무늬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만원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톤 같은 거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액세서리 함 같은 거, 이런 거 가져다가 자개, 저희가 사용하는 자개 아크릴로 작업을 했죠. 예전에는 그때는 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서 스톤 붙여서 갖고 오시면 이렇게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서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님이 고객이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재료비만 저희들이 받죠. 재료비에 이 아트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그때 당시에 4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손을 한번할때 저희가 그 15년 전에는 한번손 하는데 15,000원. 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받았는데 그한 시간 동안 이거 해드리면 매출이 좀더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제가 이제 그림은 계속해서 그리고 있지만, 요즘은 이제 판매를 이런 향수도 띄어다가 팔기도 하고요.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니까. 또 예쁘게 했을 때 향수까지 마무리로 뿌려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나가실 때 향수도 뿌려드리지만, 그또 향이 마음에 드시면 구입도 해갖고 가시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아크릴 아트를 보여드렸지만, 아크릴 파우더로 이렇게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네, 판매도 하고, 지금 주문받아서, 그때 영상 찍은 후로 지금 한 8개 정도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요런 거는 반지, 제가 이렇게 작업해서 반지는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런 팔찌 같은 경우는, 7만원, 6만원에서 7만원. 원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 목걸이 같은 경우는, 목걸이는 7만원에서 8만원. 이렇게 받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화장품을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도 이 네일 제품만 요즘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피부 관리 제품을 취급을 해요. 그래서 피부 관리 제품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천연 샴푸도 있고, 또 바디 오일도 있고. 그러니까 네일샵에서 나오는 바디 오일도 좋지만, 이렇게 피부 제품에서 나오는 천연 오일 같은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저렴하다 보니까 손님들도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 그다음 선크림. 손 보면 손이 많이 타가지고 여기 검버섯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꼭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크림 같은 것도 판매하고, 그다음에 컴팩트. 이런 게 전부 피부 관리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취급하지 않고 왜 피부 관리 제품을 취급을 하냐 하면, 피부 관리 제품은 가격이, 소비자 가격이 고지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업체에서 저희한테 줄 때는 소비자 가격을 이만큼 받으라고 권해져 있는데, 샵마다 받는 금액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상 가격만 받아도 고객님들은 저렴하다고 사갖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약간 유도리를 해서 뭐10% 디스카운트를 해드릴 때도 있고 20% 디스카운트 해드릴 때도 있거든요. 팩 같은 거 이런 것도 쉽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팩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제품을, 피부 관리 제품을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일샵에서. 근데 이것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분은 옷을 취급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일샵에서 옷을 DP를 해놓고 네일을 하면서 고객님들이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옷을 쳐다보면 저희 그 옆에 가게들이 저 때문에 매출이 오른 경우가 많거든요.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옷을 보면, 아, 저옷 이쁘다. 그리고 사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네일샵에서 단독 매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패션까지, 예, 옷까지, 옷만 하시는 게 아니라 소품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또 액세서리를 저는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하지만, 액세서리를 띄어다가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핀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파시고, 여름에는 발찌 뭐 이런 것도 많이 팔죠. 그러니까 네일만 하다 보면, 네일만 하면 좀안 어울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네일하면서 제가 한 15년 전에 광주에서 부츠를 하나 샀거든요. 부츠를 샀는데 롱 부츠가 굉장히 저렴했어요. 저렴한데 예뻤어요. 저희 동네에서 그 다음에 그 부츠를 제가 몇 개를 주문했냐면 25컬레를 팔았어요. 똑같은 부츠를. 검정색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25컬레를 팔고 나니까 그 광주 그 신발 도매 하시는 분이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일을 해가지고 네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줤 다른 거를 같이 접목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출 증대에 필요한 게 내가 정말 뭘팔수 있을지 또는 뭘 잘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제품들을 같이 한번 취급해 보시면 매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을 취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실 거예요. 피부 관리 제품 같은 경우는 그 피부 전문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있어요. 영업소가.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제품을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향수 같은 경우도 화장품 도소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도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띄어다가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약간의 우리가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도매 업체를 상대하시는 게 좋고요. 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조금 힘드시지만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녁에 뭐 바람 쐴 겸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을 띄우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옷이나 이런 것도 뭐 한 3배, 4배 이렇게 남겼거든요. 근데 그렇게 남기시는 것보다는 주가 옷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일을 하시는 거니까 부수적으로 조금만 마진을 드시면서 판매를 하시면 훨씬 잘 팔리거든요. 옛날에는 뭐 100% 이렇게 이상 붙였다면 요즘은 50% 정도 붙이셔가지고 판매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비싼 옷은 50% 붙이면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고객들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판매가 되게 쉬워요. 저는 물건 팔라고 하면 저 나가서 절대 못 팔거든요. 근데 이 물건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써보고 직접 판단하고 좋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권할 때 굉장히 편하게 권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써보니까 이런 게 되게 좋더라.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권해드리는 거지 내가 장사 속으로 이걸 권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해서 고객에게 이걸 권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들을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제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어떻게 물건을 판매하는지 그 방법과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까지 벌어들인 매출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영상에서 담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